메보자. 메보자. 오, 저 메보자 지금 노렸어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눈. 오. 아, 눈. 아, 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왕눈이 제외하고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메보자. 메보자. 오, 저 메보자 지금 노렸어요. 안 돼. 그 왕눈자는 내가 가질 수 없단 말이야. 둘 중 더 최악의 소개팅남 유형은 자기 전 여친 썰만 주구장창 푸는 소개팅남. 내 전남친 썰 주구장창 파는 소개팅남. 자기 전 여친 썰만 주구장창 푸는 소개팅남. 맞아, 더 별로야. 너무 별로예요. 상상하게 만드죠. 왜냐면 전남친 썰을 주구장창 팔면 제가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저 없는데요? 처음이신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이신데요? 처음이신데요? 극한 경험이 있으세요? 어, 있나 봐. 뭐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해. 그 경험이 있나 봐. 걸렸다. 일하는 사이 부재중 메시지가 50개가 쌓였다. 내 선택은 밀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바로 답한다. 바쁘니까 읽씹한다. 밀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해. 바로 답한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나 씨가 읽씹을 잘하는 상이라고. 이건 정말 생긴 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유나가 답을 제일 잘하고요. 제일 빨라요. 네. 만약에 씹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네. 제일 안 씹을 것 같은 사람이 씹어요.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투애니언 선배님. 아, 역시 또 이유는? 진짜 투애니언 저희 멤버 다 좋아하고. 아, 네. 노래도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네, 너무. 아, 너무. BTOB 선배님. 아, 맞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투애 꼭 가고 싶은 가수는? 투애니언 선배님. 아, 저는 BTOB 선배님이요. 멤버들 피셜 연체동물 은지씨입니다. 유연함 넘치는 포즈 세 가지 보여주세요. 세 가지나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아껴뒀던 거거든요, 이거. 어, 이거 처음이에요. 제가 아껴뒀던 거예요, 이거. 어머! 어머! 아니, 180도가 넘어갔잖아. 꺾인 거 같은데? 안 돼, 원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거. 우와! 받는 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오. 이거 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지나셨어. 진짜 아파, 와. 은지밖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니, 다리가.